현재 시각 11시 26분. 멸치랑 11시에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얘가 압구정 로데오역으로 오라고 했더니 압구정역으로 갔어요. 지금 패션쇼의 현장을 습격해 볼게요. 마음에 드는 게 뭐야 지금? 저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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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 멸치가 분명히 레깅스 한 장만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입어보니까 다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다 사줘야 되겠어요. 이게 제 거고요. 얘는 얘는 선물. 이거 신났어? 멸치가 오늘 밥을 안 먹었다고 해서 급하게 먼저 밥을 먹이고 있고, 저는 잠봉베르가 갑자기 땡겨서 시켰는데 이렇게 왔어요. 남산아 미안해. 남산이 이따 안 보여주면 쏙 빠져. 우리 멸치의 후식은 커피버니랑 바닐라 라떼 아바라. 얘가 요즘 커피까지 마시고 많이 컸어요. 뭐하냐? 남산아 누나 뭐하냐? 이따 멸치의 몸무게를 공개할게요. 내 플러스 마이너스 1kg는 1.5kg까지 되는데 아직까지 너는 1kg. 언박싱을 하려는 멸치. 얘 아까 레깅스 하나면 된다더니 다 예쁘다 해가지고. 너무 예뻤던 마이 파인. 얘도 남사스러운 줄 알았는데 굉장히 예뻤다. 잠깐 난입할게요. 44kg 안 넘으면은 저 모든 옷들을 압수할 예정입니다. 약간 1년을 마무리하면서 올해 멸치의 직량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자고. 너 일단 지금 저거 체중 재고 와봐. 정직하게 진짜 없습니다. 오 44.2. 룰루레몬 줄게. 어땠어 올해? 올해? 너 올해 1월 1일에 체중 기억나? 39에서 42를 왔다 갔다 했었던 거 같아. 아 맞아, 그랬던 한번 아팠었잖아. 맞아요. 그치? 그랬던 거 같아. 지금 완전하게 또 한 3kg를 증량을 한 거지. 5kg. 너무 잘한 거지. 좋아? 언니 좋아. 올해 어떻게 한 거 같아? 근데 저 사실 딱히 한 게 없는 거 같아요. 그냥 꾸준히 한 거? 꾸준히 식사 제때 하고 운동하고.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너는 꾸준히를 잘 못하는 애였어. 맞아. 자주 무너지고 한번 무너졌을 때 놔버리고. 맞아 맞아. 그거를 다시 회복하기까지가 너무 텀이 길었었는데. 맞아. 내가 약간 그 텀을 조금 좁혀줬어. 맞아. 작년부터 조금. 맞아, 도와주면서. 맞아. 근데 운동도 운동인데 언니를 만나고 나서 정신적인 것도 좀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얘는 되게 맨날 포기하고 되게 의욕은 막 만땅인데 갑자기 놔버리고. 어느 날 놔버리는 게 굉장히 센데. 맞아, 맞아. 지금은 놔버리는 게 아니라 살짝 놔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야 이럴 수도 있지 하면서 다시 얘가 씩씩하게 오뚜기처럼 올라오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제법 강해졌고, 그래서 내가 판단을 했을 때 너는 되게 멘탈이 강해졌고 체력이 좋아졌어. 신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체력이 강해지니까 버티는 힘? 맞아요. 버티는 힘이 되게 좋아졌어. 너 맨 처음에 내가 맨 처음에 또 룰루레몬에서 뭐 사준다고 하면 안 된다고 자기 체중이 막 45kg 이상 돼야지 뭔가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오늘 레깅스도 정말 자신감 있게 입고 나왔죠. 탈의실에서 그냥 엄청 자유롭게 갈아입고. 제가 이거를 왜 입고 왔냐면 오늘 이거 옛날에 언니가 저 준 거예요. 이게 엄청 컸어가지고 안 입었던 건데 딱 맞아. 딱 맞아요. 내가 아까 놀란 게 탈의실에서 얘 팔을 보는데 얘가 팔이 두꺼워진 거야 진짜. 나는 너가 골격근량이 한 20kg 정도는 받쳐서 그때를 진짜 어마무시하게 딱 기념을 하고 그거를 언제 실현을 하고 싶어? 제가 가슴을 할 건데요. 자꾸 가슴 수술한다. 오늘 지금 300번 얘기하고 있어. 아니 근데 진짜로 아 근데 그거를 그 스케줄에 넣어야 하면 한 달 동안 운동을 못 하잖아요. 근데 너 솔직히 하체 운동만 편식하는 거 있잖아. 맞아요. 상체 운동도 나는 좀 했으면 좋겠어. 근데 하체가 대근육이니까 좀 키우기가 빨리 스피드가 빠르니까 하체를 위주로 했던 거지.
이제 상체를 조금 해야죠. 근데 이거를 시청자분들한테도 알려드리고 싶은 게 운동을 처음 하거나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하체 운동이나 코어 운동, 이 몸통과 하체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등 가슴도 같이 당연히 해주는 게 좋죠. 밸런스가 하체가 이제 충분히 갖춰졌기 때문에 하체를 만약에 5번 운동했다면 3번으로 줄이고 2번에서 3번을 이제 상체 운동 비율로 높여줘야 되는데 그건 이제 나도 중간중간에 PT를 받고 있지만 내가 중간 피드백을 계속 주려고 하거든. 근데 등 운동이랑 가슴 운동이랑 어깨 운동, 팔 운동까지도 이제 전체적으로 좀 밸런스 있게. 김남산이 갑자기 왜 이렇게 귀엽지? 잠깐만. 제가 왜 이렇게 잠을 참나 했어. 지금 한참 자고 있을 시간인데. 남산? 남산아. 남산아. 미안해, 자. 아니, 저는 수술을 하기 전까지 지방만 늘리려고 했거든요. 아, 잘못된 생각이야. 아, 그래요? 무슨 소리야? 지방 왜 늘려? 지방 아, 어떻게 뺄 건데? 아, 그래? 아, 어. 저는 여기가 지방이니까 가슴이. 너는 지금 몸의 형태가 디스하는 거 아니고 지금 지방 찌우잖아? 여기면 겁나는 거. 이게 가슴이랑 엉덩이는 내가 많이 먹고 지방을 늘린다고 늘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하나 더. 하체 운동을 하던 비중을 더 줄이는 대신에 이제 코어 운동을 좀 해줘야 돼. 코어 운동을 하면 뱃살이 늘어지는 걸 조금 더 잡을 수 있어서 예를 들어 플랭크 같은 거. 어쨌거나 나는 너가 내년에 봄에는 찍었으면 좋겠고. 그럼 너 원하는 스타일 지금 뭐 찍어놓은 거 있어? 약간 이런. 아, 좀 발랄한 느낌? 좀 이런 거. 아, 이거는 좀 이거 어때? 한 컷 정도? 이거 한 컷 정도? 한 컷? 어, 한 컷 정도? 이런 거? 네, 이런 거, 이런 거 딱 이게 이제 작년에 나고, 이게 재작년에 나고, 이게 올해, 얼마 전에 나. 근데 비슷하지? 똑같은데요? 똑같이. 유지어터니까. 너 지금 45kg 몇 번 봤어? 많이 봤죠? 진짜 많이 봤죠? 저 지금 제일 맥시멀 온 게 45점 몇이야? 9! 45.9까지 봤어? 그럼 나는 너가 12월 31일까지 46을 한 번만 봤으면 좋겠어. 아, 오케이. 어, 지금 3주 남았어. 무조건, 오케이. 무조건. 약속.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멸치가 지금 저 일하는 거 구경한다고 회사로 따라와서 지금 이제 중간 간식으로 꼬박꼬박을 먹이려고 해요. 밥 드세요. 밥 먹을 시간 지났어. 근육량 늘려야지. 밤 싫어하는 사람들도 먹을 수 있는 그 마지노선 딱. 어. 민트초코는 네가 그 코고. 아, 그런? 한 방울도 남기지 마.